네, 오늘의 MC 장한별 씨를 소개합니다. 마이크 켜야죠. 안녕하세요. 레드불에서 한대현 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팬사인은 처음인 것 같은데 다들 땀 많이 흘리세요. 한 마디 있어요. 규민 씨 오늘 인기가요 어떻게 했어요? 아, 저요? 인기가요? 네, 인기가요. 너무 실수한 거 없나요? 네, 실수한 건 없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V를 했어요. 아, 저는 뿌잉뿌잉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때리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네. 의상이 굉장히 튀네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다들? 여러분, 인기가 보셨어요, 오늘? 네! 거짓말. 네! 그렇구나. 오늘 의상 무슨 색이었는데요? 아이고.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팬 사인회 때 서비스는 최고니까요. 서비스요? 거짓말! 서비스요? 서비스. 아, 서비스 안 맞네.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힘드셨죠? 대전 사투리 혹시 알고? 바로 이만 아닙니까? 그건 비행기 사투리. 나는 네, 됐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레드애플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진짜로 처음 보는. 거짓말하면 나! 아니야, 너 봤어. 처음, 진짜 처음. 자꾸 거짓말하면 한배령이 내려가서 꽉 안아줄 거예요. 아, 그건 남자를 안 되겠고요. 몇 번 오신 거죠? 150? 예, 오늘. 중복되는 분도 혹시 계시나요? 그렇군요. 대답 참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말로만 듣던 연준? 영준 씨, 안녕하세요. 마이크 하나 남았어요. 선착 한 명, 선착 한 명.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애플 리더 다채는 영준입니다. 네, 여러분은 저희 중에서 실물이 가장 안 났죠? 화면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소개 좀. 많은 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애플에서 드럼 치고 있는 효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효석 씨 자신 있어요. 유튜브. 사실 저희가 뭐 해야 된다고 10분만 기다려 달라 했는데 저희가 그냥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하세요. 아니, 본인 소개. 광현 씨 오셨구나. 광현 씨, 안녕하세요. 머리에서 잡초가 나고 있어요. 얼마나 안 씻었길래. 좋은 목소리로 크게 그냥 마이크 없이. 좋은 목소리로 마이크 없이 크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애플 베이시스트 광인입니다. 시작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가 사인은 정성스럽게 또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또 에버 나오면 또 와주시고 또 사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멜론에서 스트리밍도 많이 해드리고요. 원사이트 지금 데뷔 밖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 기회를 마련해주신 신나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박수 한 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영준아, 우리 단체 인사부터 하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드애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